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발표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교육과 어린이 어깨동무 상호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어제 사실 그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존폴 레더락이라는 그 평화학자도 이야기하는 바처럼 정치 군사적인 어떤 합의 혹은 서명된 문서만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의 과정이 없다면 합의는 무너지기 마련이다라고 그존폴 레더락이 여러 분쟁 지역과 분단 사회에서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어떤 그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군사적인 합의를 통한 예를 들면 피스키핑 같은 평화 유지 활동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평화 유지 활동이지만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것을 많은 평화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라이언이라는 학자는 평화 유지 활동이 군인들 사이에 어떤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면 평화 구축 활동이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평화 구축은 일반인들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 구축 혹은 피스빌딩이라고 불리우는 이 활동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서도 DMZ가 전쟁 재발을 위한 어떤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군인들이 넘어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재발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서로 그 장벽을 넘어서 교류를 할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일반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전략은 고위급 정치 협상이나 군사 협상을 넘어서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그 평화 구축이라는 피스 빌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요한 갈퉁이라는 또 다른 많이 알려진 평화학자인데요. 이 요한 갈퉁은 이러한 갈등의 삼각형이라는 ABC 트라이앵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가 우리가 이제 평화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평화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 갈퉁이라는 학자는 갈등 자체도 과정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진행되는 진행 양상과 그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과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갈등의 주장이었는데요. 갈등에 따르면 갈등이라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목표와 모순을 통해서 발생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태도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삼각형 형태를 띠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상으로 그 서로 수면에 올라와 있는 그 꼭지점들이 변화한다라고 갈퉁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목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반도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남북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통일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 나름대로 원하는 통일 방식과 국민국가의 이상이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원하는 통일의 방식과 또 국가의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갈등에 따르면 갈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특별히 갈등이 관찰했었던 과정은 양극화, 라는 태도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집단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비인간화 과정이 시작이 되고 타자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국에는 때로는 악마화 과정도 진행된다는 것을 갈등이 관찰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는 폭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또 만약에 서로를 악마로 보게 된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극화 과정이 벌어지면 갈등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는지 나는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목표나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사라져버리고 적대감만이 남아서 계속된 적대적 경쟁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만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 태도가 수면에 올라와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갈등의 근본 원인, 예를 들면 한반도의 경우에서도 서로 통일의 이상이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지금 현재의 갈등의 양상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국민국가상의 목표가 다른 점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서로를 비인간화하고 서로를 악마화해왔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정치적인 이야기들과 국민국가 이야기들을 하기조차도 어려운 서로 간의 적대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그 분쟁 지역과 분단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갈등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은 서로 악마화와 비인간화가 진행되면서 폭력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갈등을 주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폭력 사태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 비폭력을 옹호하면서 전쟁을 막는 그런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합의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왔던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왔던 그러한 사회에서의 태도가 계속 장기화되어 있는 경우, 분단 사회의 경우에는 서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감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평화 교육에서 계속 중심적으로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어린이 어깨동무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그 평화 교육 포럼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어린이 어깨동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6년에 어린이 어깨동무가 처음 창립하고 설립되었을 때 어린이 어깨동무는 아까도 갈등이 제시했던 것처럼 이러한 양극화 현상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분단 사회에 한반도 분단 사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그 분단 사회의 양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서로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래의 평화와 희망을 꿈꾸는 것이 어린이 어깨동무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된 지 반세기가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안정되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체제 경쟁과 적대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상호 적대감과 증오가 그리고 또 민족적 정서와 결합돼서 모순적인 감정이 키워져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이 어깨동무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린이 어깨동무는 지금 현재 그 남북 간의 어떤 격차에 있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어린이 어깨동무가 처음 세워질 때 북한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한 인도적 상황 속에서 특히 어린이 어깨동무는 어린이의 그 평화적인 교류와 그 협력 활동들을 꿈꿔왔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의료, 교육 지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한반도와 또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러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느끼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특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어린이 어깨 동무는 단순 물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직접 북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짓기도 하고 또 콩우유 공장을 건설하기도 하고 직접 그 공간 속에서 북한의 사람들과 서로 살과 살을 맞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교류 협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대북 지원 활동이라고 했을 때 퍼주기 논란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북한의 주민들, 기술진, 남한의 기술진, 그리고 남한의 실무진, 그리고 북한의 실무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실 어린이가 함께 교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어깨 동무는 안녕 친구야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림 교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림 편지를 써고 그려서 그것을 북으로 보내면 북에 또 어린이들이 그림 편지를 서로 보내는 그런 교류 활동을 했고, 그것이 남북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거치면서 계속 그런 그림 편지를 교류하는 활동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편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 편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북에서 온 그림 편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04년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남북 어린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북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 어깨 동무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그 사업 공간들을, 브리핏 병원이라든지 공장들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들을 방문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2008년에 어린이 어깨 동무와 함께 평양을 방문해서 이런 어린이 교류 장면들을 함께 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어깨 동무는 어깨 동무라는 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어깨를 감싸고 친구로 지내는 그런 장면이지만, 어린이 어깨 동무는 그것이 눈높이, 우리의 정서적인 그리고 마음에 대한 눈높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이제 영양 상태들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어린이들도 한국의 어린이들처럼 영양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활동들을 계속해왔고, 그런 면에서 어깨 동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께 남북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어깨동무 할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깨동무 할수 있는 날이 올까요? 다시 올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2008년 이후로 이러한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201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러 부침을 겪었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들이 있었지만 계속된 남남 갈등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합의들이 계속해서 시행되는데 여러 어려움을 끼쳤는데요. 이는 비정학적 우리가 처한 비정학적 상황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북미 관계라든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받았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어떤 관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이 어깨 동무는 과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다른 분단 사회에서는 어떠한 평화 교육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러한 그것들을 극복해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서로 교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활동을 상호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상호 역량 강화라는 말은 원래 여성주의 학자인 그 발링턴과 멀반이라는 그런 학자가 여성들이 서로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호의 그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활동들로 개념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는 기존 역량 강화 활동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 외부의 지원 활동이라고 하면 이 상호 역량 강화는 참여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상대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는 소위 말해서 인터내셔널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국제 평화 구축과는 다르게 서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에서 이러한 활동도 했고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서로의 교류 활동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역량 강화에 근거한 그 교류 활동은 각자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참가자 자신이 스스로의 컨텍스트에서 발생시키는 지식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 활동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아일랜드와의 교류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일랜드라는 섬에 있는데요.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갈등의 양상도 다르죠. 하지만 많은 분단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제가 보건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국기를 가지고 싶으냐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국기에 그 밑에서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국민국가에 대한 갈등이 많은 분단 사회와 분쟁 지역에 있는 갈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정치적인 레벨에서의 그런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이러한 어린이의 그림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 없이 갈등 없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98년의 성금요일 합의가 있었죠. 이 합의는 이 합의문을 읽어보면 우리 6.15 공동선언과 전혀 사실은 맥락은 다르지만 그 합의의 과정이 사실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주적인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는 방법에서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남북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는 이제 군사 분계선이 없이 서로 통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합의는 이루었지만 그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담을 쌓아서 서로 같이 살기 싫어하는 그리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계속돼서 유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도 여러 평화 교육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평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 다음 세션에서 RCT의 그 대표께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런 갈등 집단의 청소년들이 만남을 가지고 함께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그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서로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힘을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아일랜드를 방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나 아일랜드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분들이 또 함께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은 어떠한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계속 분단 사회인 거야
이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야라는 식의 교류가 아니고, 정말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분단 사회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계기들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린이 어깨 동무는 계속해서 여러 분단 사회와 그 한반도 평화 교육 차원에서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교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Generation for Peace라는 G4P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갈랜드의 청소년 교육단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RCT와 어린이 어깨 동무가 서로 청소년 교류 활동 및 청년 교류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서로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매달 만나고 혹은 여름 시기에 청소년들이 함께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분단 사회의 현실을 서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꼭 이렇게 내가 살아온 분단 사회의 그런 현상이 꼭 나만 특수한 것은 아니구나. 혹은 꼭 이럴 필요만은 없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상상력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활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존 폴라 레드락이라는 평화학자는 그분이 평화학을 하면서 여러 분쟁 지역과 분단 사회를 방문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희망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상황만을 보면은 굉장히 좌절감이 크고 어린이 어깨 동무가 그동안에 했었던 활동에 비해서 사실 한반도 남북 교류 활동은 많이 그런 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희망이 지켜지고 우리가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실천적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한반도 평화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분단 사회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